코코보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바로 이 할아버지가 사랑을 드립니다. 얘들아, 우리 오랜만에 짜장면 먹으러 갈까? 어, 그랜파더 짜장면? 어, 완전 좋아! 싫은데요? 저는 짬뽕 먹을 거예요. 키키야, 오늘은 밤도 늦었으니까 여기서 자고 가거라. 어우, 땡큐! 그럴 줄 알고 내가 칫솔 챙겨왔어? 양치하고 후딱 짜야지. 코코야, 너도 키키 따라서 빨리 양치하고 와라. 싫어요, 그냥 잘 건데요? 아이, 싫어? 그래, 그럼 내일 아침에라도 해라. 싫어요, 지금 할 건데요? 아이, 코코가 요즘 왜 이렇게 청개구리 짓을 많이 해? 청개구리? 어, 그랜파들, 청개구리가 뭐야? 옛날 이야기에 청개구리가 뭐든지 반대로 해가지고, 아, 말을 안 들을 때는 청개구리 같다라고 얘기를 하지. 어, 그랜파도 완전 맞아. 아, 요즘 코코 완전 말 안 들어. 완전 청개구리. 에이, 그러게 말이다. 이 할아버지가 요즘 많이 속상해요.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가 그렇게 속상해 하시는지 몰랐어요. 죄송해요. 아이, 코코야, 듣고 있었니? 아이, 괜찮아요. 이제 안 그러면 되지. 이 할아버지도 옛날에 말이다. 영덕아, 그 내일은 밭일이 많이 있으니까 같이 파테즈 나가자꾸나. 싫어요, 밭일 안 할 거예요. 요즘 일이 많아서 삐졌나? 그럼 내일은 쉬고 같이 동산으로 나들이 나갈까? 싫어요, 내일 밭일 갈 건데요. 그래, 딴 말하기 없기라. 잠깐만. 아이고, 아이, 밭일을 하니까 이게 힘드네. 아이, 그런데 밭에 개구리가 왜 이렇게 많아? 아이, 그래, 그 병덕이한테 개구리 좀 잡으라고 시켜야겠다. 잠깐, 개구리 잡으라고 하면 또 안 잡는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래, 반대로 절대 잡지 말라고 하면 되지. 그 병덕아! 할아버지 왜 부르셨어요? 여기 요 일대 개구리가 엄청 많이 있는데. 싫어요, 안 잡을. 아, 그래, 잡지 말라고 말하는 거였어요. 이 개구리들은 말이다, 이게 잡으면은 이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되는 개구리예요. 그래서 절대 잡지 말아라, 병덕아. 에이, 할아버지 또 농담하시는 거죠? 아이, 진짜라니까. 그러니까 절대 잡지 말아요. 헤, 싫어요, 제가 다 잡아버릴 거예요. 그래, 오케이, 객대로 되고 있어. 개굴. 아, 뭐야, 맨날 내가 잡던 개구리랑 똑같네. 그래, 내가 다 잡아버리겠어. 잠깐, 그런데 만약 만졌다가 하면 어떡해? 그래, 오늘 할아버지 말 듣자. 그렇게 무서워서 그 개구리를 안 잡았지. 그런데 할아버지가 와서 엄청나게 혼났어요. 어, 그런데 진짜 그런 개구리 있어? 에이, 세상에 그런 개구리가 어딨어. 아니에요, 저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그 만지기만 해도 심장마비 걸린다는 거. What? Really? 아니, 진짜라니까? 그래, 그럼 그 모든 걸 알려준다는 지식인에 검색해보자. 도깨구리는 독을 어떻게 뽑나요? 입으로. 그래서 난 인싸들은 다 안다는 최고의 과학 유튜버 채널 코코보라에 검색을 해보았다. 개구리 노래를 한다. 장마가 지나간 여름밤 한적한 물가에 가면 개굴개굴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우리에게 개구리는 아주 친숙한 양서류 중 하나입니다. 어릴 때 한 번쯤은 개구리를 잡으러 논밭 사이를 헤집고 다닌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개구리 중에서도 아주 위험한 녀석들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남미의 정글에는 아주 다양한 종류의 개구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는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는 개구리들이 있습니다. 독화살 개구리가 바로 맹독성 개구리 중 하나인데요. 딱 보아도 위험한 녀석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독화살 개구리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개구리의 독은 독화살의 재료로 쓰였습니다. 옛날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개구리의 독을 화살 쪽에 발라 사냥을 할 때 사용했다고 하네요. 원주민들이 쏜 독화살에 맞으면 그것을 맞은 동물들은 얼마 못 가 온몸에 독이 퍼져 쓰러진다고 하는데요. 한 번 만든 독화살은 무려 1년 동안이나 독성이
유지된다고 하니 이 개구리가 갖고 있는 독은 무시무시하게 강한 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독화살 개구리의 독은 왜 위험할까요? 독화살 개구리는 위협을 느낄 때 피부에서 바트라코톡신이라는 물질을 내뿜습니다. 이 물질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복잡하죠? 바트라코톡신은 매우 강력한 신경독입니다. 만약 이 독이 피부로 흡수될 경우 우리 몸에 신호를 전달하는 신경계를 망가뜨립니다. 그 결과 근육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마비가 됩니다. 특히 이 독은 우리의 심장에 있는 근육에 치명적입니다. 만약 우리 몸에 독이 닿아서 피부 속으로 독이 흡수된다면 심장의 근육은 점차 느리게 뛰게 되고 끝내 심장이 멈추게 됩니다. 독이 피부에 흡수되고 불과 10분 만에 심장마비가 올 수 있다고 하네요. 건강한 성인 기준으로 미량만 체내로 흡수되어도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무려 보거독보다 강력한 수준으로 생물체에서 만들어지는 독 중 가장 강력한 독 중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남미 정글에 사는 무서운 독사들도 독화살 개구리를 잡아먹으려다 입안이 마비되어 다시 뱉을 정도라고 하니 무시무시한 개구리입니다. 더욱 무서운 점은 아직까지 이 독은 해독제가 개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아마존을 갈 일이 있다면 화려한 개구리를 만지는 것은 피해야겠죠? 하지만 이 독이 인간에게 해롭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바트라코톡신이 감각을 마비시키는 특성을 이용해서 진통제를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트라코톡신과 비슷한 물질을 만들어서 기존 진통제의 부작용을 없앤 약을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 무시무시한 독화살 개구리와 같은 독개구리가 우리나라에도 있을까요? 다행히도 우리나라에서는 독개구리를 찾아보기 힘든데요. 그렇다고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는 무당개구리라는 독개구리가 살고 있습니다. 무당개구리는 독화살 개구리와 마찬가지로 위험한 상황에서 피부에서 독액을 내뿜습니다. 하지만 독화살 개구리에 비해서는 독성은 매우 적습니다. 피부에 닿으면 약간 가려운 정도이죠. 그렇다고 해도 무당개구리를 만지고 눈을 비비거나 상처에 손을 댈 경우 독이 침투할 수 있으니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무당개구리 이외에도 독개구리들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긴 하지만 독화살 개구리처럼 맹독성은 없다고 하니 참 다행이죠. 만지기만 해도 온몸이 마비될 수 있는 무서운 독개구리가 있다는 사실. 이거 봐. 이거야. 이거. 꾸덕꾸덕꾸덕.